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고 하면 정말 제 기준에 맞는 걸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있더라 하고 깨달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다. 자,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무시하다의 뜻이 뭐예요? 한 번에 얘기 못하죠? 사실은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무시하다가 있거든요. 왜 그거를 평상시에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무시하다에 대한 영어 단어, 수거를 아마 여러 개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던 거는 이제 disregard하고, 그다음에 look down upon, 뭐 think little of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ignore가 하나 있는데 ignore는 왠지 모르게 그 ignorant, 무지한, 잘 모르는 뭐 ignorance, 무지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일부러 잘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교류를 할 때, 뭐, 얕잡아보다 이런 표현을 쓸 일은 없으니까, look down upon이나 뭐, think a little of를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얘들아,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해라고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disregard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약간 학생들하고 교류를 몇번 하고 이 단어를 몇번 사용하면서 접해보니까, disregard가 학생들이 저를 그 상황에서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disregard가 아니라 ignore. ignore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ignore, disregard, 뭐 look down upon 세 가지만 놓고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ignore는 그냥 정말 개의치 않고 뭐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밖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도 그냥 그 시끄러운 소리에 개의치 않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공부를 한다 할 때가 ignore고요. disregard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보행자 시선으로 빨간 불이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별로 안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거. 이 교통신호를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길을 건널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무시하다. 그리고 뭐 룩다운 어퍼는 뭐 아시다시피 쟤는 나보다 뭐 성격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얕잡아보는 거 너무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시니까 얕잡아보다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그노런 단어가 이제는 그 뒤로는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ignore는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단어라는 거. ignorance나 ignorant하고 연관 지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TV 소리를 무시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I ignored the TV sound and studied hard.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는데 차가 별로 없어서 무시하고 길을 건넜다가 사고가 났어요. The traffic light was red, but because there were no cars, I disregarded it and crossed the street, resulting in an accident. 내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Because I didn't sing well, my friend looked down upon me. 사실 이 경우에는 looked down upon을 쓸 수는 없는데 일부러 제가 만든 예문입니다. Here, rather than look down upon, other verbs can be used, but I just created an example sentence to show the uses of look down upon.